오셨어요, 잉크님들. 오늘은 몇 년간 제가 리뷰를 안 하고 몰래 써온 만년필을 소개해 볼게요. 몽블랑의 2003년 도네이션 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입니다. 도네이션 펜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클래식 음악가에게 경의를 표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몽블랑 쇼핑 만년필이 나와서 소소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도네이션 펜인 거죠. 도네이션 펜을 구매할 경우에 만년필 기준으로 20유로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문화 프로젝트에 기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도네이션인가 봅니다. 작가 시리즈는 헤밍웨이를 필두로 매년 나오고 있지만 도네이션 펜은 그렇진 않아요. 첫 도네이션 펜은 1996년에 레너드 번스타인 컬렉션으로 출시되었고 평균 2-3년 텀을 두고 비정기적으로 릴리즈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카라얀 컬렉션은 역대 네 번째 2003년 컬렉션이에요. 물론 이 펜이 출시된 때는 저도 초등학생이라서 이 펜이 존재를 몰랐지만 언젠가 알게 된 후로 카라얀은 꼭 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가 좋은 기회로 중고로 드렸던 펜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름이 걸려있는 펜은 펜을 대하는 내 마음도 보통의 펜이랑은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라얀에 대한 설명을 살짝 곁들여서 리뷰 시작해볼게요. 일단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역대 가장 유명한 지휘자죠.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름은 무조건 한번 들어보셨을걸요? 그쵸? 1908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생으로 20대가 되자마자 지휘봉을 잡은 후로 한평생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방향키를 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지만 카라얀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에요. 카라얀의 지휘 아래에서 나온 오케스트라의 독특한 음향 텍스처를 통칭해서 카라얀 사운드라는 용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곡마다 구현한 정서는 다르겠지만 카라얀의 해석은 대체로 되게 호화로워요. 사운드도 호흡도 장엄하고 실키한 편이고 이것들이 정밀한 계산 플러스 예술적 직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대단합니다. 이번 펜 디자인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카라얀의 성격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성격이 마냥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건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한 분이었습니다. 악단을 이끌 때도 상당히 장악적이었다고 하고 깐깐함이 음반 촬영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 게 화면에 잡히는 본인의 모습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대요.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감상하는 그 카라얀의 모습은 본인에 의해서 컨펌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을 굉장히 일찍깨우친 힙한 분이었어요.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본인이 원하기도 한 거예요. 이러한 포인트들이 펜 디자인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짜잔! 사실 카라얀의 모 스타일보다도 저는 이 펜을 처음 봤을 때 그냥 너무 예뻤어요. 펜 쉐입 자체는 도네이션 펜 내에서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탑이고 앞뒤가 살짝 테이퍼링돼요. 기존의 마이스터 스틱 같은 시가형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각이 살아있죠. 앞부분 단면에 살짝 진 굴곡이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위에 몽블랑 별이 박혀있고요. 이 쉐입은 거의 도네이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네이션 시리즈는 몽블랑의 여러 시리즈 중에서 상당히 단정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포인트를 캡에 살짝 주는 정도거든요. 카라얀은 기본적으로 플래티넘 도금이 된 은장인데요. 클립은 지휘봉, 캡 끝단에는 피아노 건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피아노냐면 맨 처음에 카라얀이 음악가로서 커리어를 시작한 건 피아니스트였거든요. 외관의 포인트는 이게 다예요. 약간 심심한가 하다가도 봐도 봐도 예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절제를 해서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완성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카라얀 펜의 활용 점정은 이 흰 부분들이 프리딩딩한 화이트가 아니고 따뜻한 미색, 아이보리빛을 띠고 있다는 데 있어요. 건반 부분, 지휘봉 부분, 그리고 캡탑의 몽별까지 살짝 바른 아이보리색인데요. 오랜만에 루즈앤누아르를 꺼내 비교해보면 그때의 빈티지한 아이보리 캡탑과 각인 거의 같은 색이네요. 이게 펜에 약간의 중후함을 부여하고 전체적으로 심플해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플러스 금장이 아니라 은장이라는 거. 만약 금장이었어도 블랙골드도 늘 좋은 조합이고 아이보리랑도 잘 어울렸을 것 같긴 하지만 은장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마치 카라얀의 백발 같은 클래식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클립의 시작 부분이 살짝 뚫려있는 디테일이나 건반 부분이 자잘하게 각이 져있는 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캡을 닫고 펜을 돌리면 약간 각배럴처럼 도로록 굴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캡을 돌려서 열어주면 사선 처리가 된 비둘기 아빈이 보입니다. 이 비둘기 또한 도네이션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양이에요. 3기 음악가들에 대한 예우와 음악적 화합을 의미하겠습니다.
비둘기가 배경이랑 색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카라야는 로듐 도금 은색잎에 금색 투톤으로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것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색이어서 더 마음에 쏙 듭니다. 요즘은 서운하게도 14K가 달려있지만 이때의 도네이션 잎은 18K 금잎이고 4810 몽블랑 로고 아빔과 18K 750까지 섬세하게 쓰여있어요. 저는 1사육이 없는데 잎 크기가 1사육과 같을 거예요 아마. 1사육 바디에 이 비둘기 잎이 호환되거든요. 역시 잎 굵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배럴에 M잎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충전 메커니즘은 피스톤 필러고 앞에 잉크창도 있어요. 잉크창 색이 완전 투명이 아니고 파랑빛이에요. 약간 빈티지 느낌이 나죠? 크기, 무게 등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캡 포함 길이 14.5cm, 캡 빼고 길이 12.8cm, 배럴 지름 12.7mm, 무게 캡 포함 27.5g, 캡 빼고 17.3g입니다. 제 기준은 20g 이하면 적당히 가벼운 편이라 실사용에 정말 딱이에요. 제가 1사육이 없는 게 정말 아쉽네요. 145 및 149와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고 잎 크기, 그립부랑 배럴 굵기, 펜 길이 확실히 차이나는 게 보이시죠? 저희 스탠다드인 펠리칸과 비교하면 M800과 덩치는 엇비슷하고 노브가 길쭉하게 빠져있어서인지 전체 길이는 좀 더 길지만 배럴 굵기는 M600과 거의 비슷해요. 소버린 시리즈에 비해 아주 약간 슬림한 편이고 노브가 금속이랑 무게중심은 조금 뒤쪽에 있긴 한데 희한하게 크게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쥐었을 때 안정감을 부여하는 정도고 되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캡을 꽂으면 역시 뒤로 너무 쏠리네요. 단정하고 가벼운 무게라서 실제 사용하기에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한번 잉킹하면 작정하고 잉크를 빼놓을 때까지 그냥 계속 손이 갑니다. 팩 굵기를 다른 몽블랑 펜들과 비교해볼게요. 아 이게 또 눈으로 보면 미미한 굵기 차이인데 확실히 실제로 쓸 때 티핑이 닿는 정도는 다르게 느껴져요. F보다 좀 더 넉넉히 써지는 느낌? 눈으로 보기엔 진짜 비슷하네요. 필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전주인분이 잘 길들여주셔서 그런 건지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흠잡을 데 없는 필기감이에요. 잎 크기도 큰 잎 중에 표준이라 쓰는 맛은 충분히 있으면서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 적당한 비둘기 인그레이빙이 포인트도 되고 쓰는 행위를 즐겁게 해줍니다. 헛발질도 하나도 없고 잉크 흐름도 좋은 편이에요. 피드는 현행 마이스터 스틱 피드와 동일합니다. 헤리티지 잎의 부드러움은 폭신폭신하고 종이에 파묻히는 듯한 느낌이라면 카라야넨 잎은 보다 힘차고 걸리는 것 하나 없이 그어지는 편이에요. 저는 펜 단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원래 카라얀의 정식 구성품은 박스에는 카라얀 선생님이 눈을 감은 특유의 자세로 지휘하는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고 이 사진도 직접 확인하고 합격 컨펌을 해주셨겠죠? 안에는 펜이랑 카라얀의 책자랑 마지막으로 실크로 된 스카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카라얀의 스카프가 유명한 것 같진 않은데 실크로 됐다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제가 앞에서 카라얀 사운드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카라얀은 특히 현의 음색을 유려하고 풍성하게 뽑아내서 마치 실크 같은 질감을 드러내는데 아주 강했거든요. 카라얀 사운드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스카프 같습니다. 구글에 카라얀 스카프라고 검색하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되게 귀여우시네요. 어쨌든 이런 한정판 만년필은 특정 인물이나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테마에 대한 이해와 애착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해당 컨셉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냥 생긴 게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건 저는 왠지 내키진 않더라고요. 반대로 모티프가 된 위는 좋아하지만 왠지 펜이 안 예뻐 보여서 못 산 적도 꽤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거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잎도 땡기지 않고 별로 거쉰 펜은 사고 싶지가 않다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컨셉 에디션을 드리는 건 참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라얀을 보통 사람들보다 제가 더 좋아한 건 아니었는데 이 펜에 꽂히고 나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되고 카라얀의 작품도 더 들어보고 하면서 이제는 제 나름의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사람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당연히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이시지만 그분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모순적인 면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라얀이 나치당에 가입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동시대의 독일계 지휘자들 다수가 나치당에 입당을 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활동정지 같은 시대적 처분을 받았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생각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카라얀도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음악적 경력을 이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나치와 협력해서 자신이 성공을 추구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라얀 본인도 알았겠죠? 나는 정말 능력있고 상황만 받쳐주면 펄펄 날아갈 사람이다. 하지만 옳지 않은 라인을 잡아야 한다면
잡겠다. 이런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서 인간의 복잡성과 역설적인 면모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또 카라얀 이야기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카라얀의 음반 녹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LP도 그렇고 CD 기술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본인이 영상 감독까지 맡아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술 변화에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황 공연의 즉흥성과 에너지를 녹음된 음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곤 하잖아요. 특히나 정통성의 살아있는 표본인 클래식계에서 레코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과감히 음반이나 영상에 클래식을 담아냈고 결국은 시대의 흐름상 레코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것도 당연할 뿐더러 CD에 담긴 공연이 클래식의 대중화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됐어요. 확실히 보다 큰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너무 새로운 걸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좀 드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제 단점 중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만 새 거라고 무턱대고 일단 싫어할 게 아니고 오히려 빨리 그 물결을 올라타는 게 제일 좋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점점 더 빨리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는요. 어쨌든 CD 하면 카라얀이 떠오를 정도로 매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예전 145 리뷰해보시면 만년필이랑 같이 쇼팽 CD가 동봉되어 있었잖아요. 카라얀 콜렉션도 CD가 같이 들어있었어도 너무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곡은 베토벤 9번 교향곡으로 해서요.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분야랑 관련된 만년필을 찾는다는 거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에요. 관심 분야가 있으면 팬을 사는 것도 그걸 통해서 다시 깊이 파고드는 것도 가능한 시너지 포텐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역사와 예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고요. 이게 바로 이런 제품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특히 도네이션 팬 중에서도 카라얀은 일명 머글한테도 유명한 분인 것도 좋아요. 왜냐면 결국 이 팬을 살려면 내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구입해서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카라얀 리뷰였습니다.